자, 대원군, 소원군인데요. 장사방 공간을 찾습니다. 장사방 공간은 여기 상완삼두의 장두가 관절과 하순에 붙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해부목 같은 게 느껴져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같이 살로 이렇게 확 변하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상완삼두의 장두가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하각에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근육이 있고, 그 위로 또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장사방 공간은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애과주름하고, 이쪽에 견갑극 사이에, 요 중간 정도 되는 부위가 이제 소원군이 있다고 한다면, 소원군에서 견갑골과, 그 다음에 상완 골두 사이 쪽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장사방 공간이 됩니다. 장사방 공간을 눌러보게 되면, 외전을 시켜야 되게 되면은 장사방 공간이 작아져요. 용적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공간을 뚫고 겨드랑이로 내려가는 애과신경하고, 그다음 후 상완 회선 동맥이 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떤 이유로 많이 뭉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자꾸 눌리게 되면서 운동 제한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이걸 방치하게 되면 견갑골의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양쪽 견갑골을 비교했을 때 이쪽은 이제 근이양이 좀 생겨가지고 살이 빠진 듯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견갑골의 위치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견갑골의 비대칭이 일어나는 원인도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초기 증상은 이제 팔을 잘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십지머슬 회전근개 근육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외회전을 돕는, 극하근하고 더불어서 외회전을 돕는 근육인데, 통증 때문에 외회전을 하기가 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하를 극하근이 잡게 되는데, 극하근 역시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오십견, 회전근개 근육, 뭐 통증, 근막 통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직업군을 봐야 돼요. 이 직업군을 봤을 때 팔을 갖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아니면 뒤쪽으로 많이 옆쪽으로 들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여기가 이제 많이 이완된 상태로 용적이 좁아졌다는 것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 팔을 많이 들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기를 이완시켜서 마사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견갑골의 외측 연과 상완 골두가 만나는 요 부위입니다. 자, 요 부위를 마사지를 하는데요. 먼저 외전을 시키고 내외전을 시키게 돼서 뒤쪽을 갖다가 많이 이완을 합니다. 이때 수장을 이용해서 견갑골 외측면을 따라서 슬라이딩. 자, 쭉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상완 골두가 느껴집니다. 자, 골두에서 하방으로 외과목 방향으로, 해부목에서 외과목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자,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외곽을 따라서 갔다가 요소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두 손으로 해도 되고요. 겹장을 해서 해도 되고, 만약에 피술자가 이제 그 체격이 큰 경우는 시술자의 전환을 이용해서 됩니다. 자, 전환을 해서 외곽을 따라서 갔고요. 그다음에 포인트가 되는데 주두로 포인트를 찍으면서 내려가십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장사방 공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방, 외과목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근육을 풀수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 소원근은 외회전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회전을 해서 외전을 시키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요 상태만 가지고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스트레칭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마사지를 하니까 더 많은 심부 근막까지 이완이 되는 스트레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장사방 공간을 갖다가 마사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90도로 놓고 다시 여기서 내회전을 가속시킵니다. 가속시킨 상태에서 외전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보다 더 많이 여기 공간이 그러니까 이완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장사방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요 부위에 주두를 놓고
그다음에 주두로 세워서 임팩을 줘서 다시 한번 그 공간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스트레칭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90도 각도에서 내회전을 가속시키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에 주두를 세워서 압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시게 되면은 그 심부 근막까지 충분히 다 이완이 됩니다.